일주일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대치 중인 이스라엘군이 외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까지 폭파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무력 대응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외신 입주 건물에 폭격이 쏟아집니다. 결국 12층짜리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지켜보던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Oh my God, this is the building with the office in it. 다행히 직원들은 사전에 경고를 받아 대피할 수 있었지만 외신들은 보도를 막기 위한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That building provided the best vantage point for the world to see the events in Gaza. And now that building is destroyed.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건물을 군사적으로 사용해 공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튿날 하마스 지도자의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마스군은 로켓포를 다량 발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어린이를 포함한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respond forcefully until the security of our people is reinstated and restored.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독립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